아직도 돌려 갖고 있어. 저번 주 우리 아빠 못 너 잡아 들어간다. 지금 노랗다지 붙이고 싶어. 그런데 뭐, 같은 계열이에요. 아, 잘 지내십니까? 아이고, 예. 아버지 잘 지내시죠? 예. 한번 뵈야 되는데. 며칠 전에 제가 통화 드렸는데. 그러니까요. 아유, 아니, 제가 먼저 따라드렸는데. 아니, 아니. 예.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했어요. 아, 그래요? 야, 너 되게 아, 야, 여전하다. 형, 반대하시죠. 그래, 그래, 그래. 잘 지내지? 네, 가정 두루 평안하고. 그럼요. 어? 형, 왔어? 형, 우리 다 되게 친한데. 되게 친한데. 되게 친한. 아, 그럼. 네. 무슨 일 하는 거야? 우! 우! 장난치고. 야, 뭐 하냐? 야. 아이고! 아유. 형님 오셨습니까? 그래, 그래. 야, 다 친구라며. 어떻게 사업들은 잘 되고? 이광수! 이리 와. 이리 와. 아, 뭐야? 이리 와. 손. 아, 나도 대본사 아니야? 아, 고기 한 척해. 아이고, 뒤에 왔어. 뒤에 왔어. 저번 주에 금 터졌다며, 금광. 금광 터졌다며. 축하해, 축하해. 아이고, 이 맨날 이렇게 마이너스 소리 한 손만 대면 금이 터져. 이제 곧 여러분들의 상대 경쟁 계열인 RM 패션 계열의 분들의 도착을 하실 거예요. 아니, 대수경이 세팅 같은데 RM 패션이요? 집사님이시네. 세바스찬 끝나고. 아이고 저 뭐하는 친구들인데 여기 저 남의 회사 와가지고. 남의 회사라니. 어? 내가 어렸을 때 수영 놀던데 마당 같은 놀이터 같은 곳이야. 요거 어디라 어디? 야 왜? 아 뻔히 이라봐. 야, 여기 내 바보야! 어, 우리 파티에서 이래가지고! 야, 누구네 바보야! 아, 파티에 왜 따지면 안 되냐, 지금! 자네하고 자네는 꼭 여기 있게. 곧 자네 둘, 오징어 될 테니까. 하나 미치겠네. 내가 오징어 되면 당신 꼴뚜기 되는 거 모르나? 오징어한테 오징어 소리를 듣다니! 오. 와, 오는데 저기 지금. 어디로? 와, 이리야, 진짜. 아이고! 지혜씨네, 지혜씨! 처음부터 내 인생은 흑자 없이 세팅된 건가? 너무 억울하고.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엄마를 닮아 그런가 보죠. 거기까지만 해. 여기 온 것도 네 분수에 넘치는 용기였으니까. 아이고, 신혜요, 신혜! 신혜! 아이고, 우리 부서에! 우리 그룹 팀들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유! 겁니다, 여러분! 아, 진짜! 어, 진짜! 안녕하세요! 신혜야! 야, 너 여기야! 왜요? 이리 올까, 갑자기! 아, 저, 우리 저 진혁군하고 일로 좀 오세요. 아니. 여, 저 이쪽에 좀 서주세요. 이 친구 옆에. 우빈이도 이쪽으로. 왜 그래, 왜? 아, 저기. 볼만하구만! 잠깐만, 죄송한데 여기 있던 오징어 두 마리 어디 갔어요? 그렇지. 야, 지금 아니 오징어? 아 여기. 아니 오징어 옆에 꼬끼씨. 아니 오징어 두 마리 어디 갔어? 개리. 자 오늘 여기 일하러 왔습니다. 개리야 이리 와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분은 바로 우리 저 RM 그룹의 상속자들입니다. 예. 네. 아 우리도 다 상속자. 우리요. 오징어 한 축이나 가지고 떠나자. 아 오징어 두 번째요. 지금. 상속자들 지분 획득 레이스입니다. 각 미션에서 이기면 RM 그룹의 지분이 담긴 통장을 드릴 거예요. 통장. 통장을 더 많이 모을수록 유리하며 최종 미션에서 이긴 팀이 상속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. 잘 지냈냐? 팀이 이겨야만 개인이 우승할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. 일단 팀원이 이겨야 그 중에 우승할 가능성이 생기는구나. 최종까지도 팀이 우승하지 못하면은 개인은 아예 우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. 이거 아주 피튀기는 싸움이구만. 재벌 상속자들에게 걸맞는 팀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쪽입니다.
트레이닝복이 멋진 거 찾았구나. 이상한 옷인 줄 알았거든.